간다, 인사 한 번 해. 수아? 스타가 되고 싶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이 친구가 이제 저희 둘째, 한다운이. 첫째는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서. 그 아들 둘 집은 또 그게 있잖아요. 굉장히 애들이 개구져서 저희 집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쇼파랑 식탁 이런 게 없죠. 원래 다 있었어요. 쇼파랑 식탁이 다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쇼파에서 뛰어내리고 식탁에서 뛰어내리고 층간소음도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바닥에 매트도 3cm짜리예요. 제일 두꺼운 거. 다훈아, 한번 안녕하세요 해야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애들은 살이 쪄가지만 아빠는 이제 말라가고 한 내년쯤 되면 애들하고 몸무게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 둘이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잘해야 되고. 아시잖아요. 이렇게 카메라 들고 밖에 나왔을 때 행복하잖아요. 진짜로 저 정도 아이 때는 일하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저 아이들한테 잘하는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밖에서는 100점짜리 아버지인데 집에서는 좀 못하셨어요. 아주 엄한 아버지.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절대 아버지처럼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끔씩 아버지 같은 성격이 나와요. 아이들이 말 너무 안 들어요. 진짜 몇 번을 이야기도 안 들을 때. 근데 화를 다 웬만하면 안 내요. 카메라 신기해. 다훈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요. 효자들. 수준이네. 집에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온 게 처음이니까. 원래는 그 촬영하러 집에 오신다 했을 때 항상 이렇게 거절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약간 좀 와이프도 좀 불편해하고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허락 받고. 네. 일로 앉아. 유한 앉아. 앉으세요. 네, 알았어요. 잠깐만요. 한유한? 네? 아빠가 유한이랑 다운이랑 잘 놀아주지? 어제 우리 어디 갔다 왔어요? 수영장. 그지? 응. 수영장 갔다 왔지? 응. 아빠 최고지?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랑. 얘는 좀 이제 머리가 좀 생각이 좀 있어서 약간 좀 간을 봐요. 엄마 눈치도 보고. 이거? 이거? 아, 그 형아랑 같이 먹으면 되잖아. 뺏지 말고 형아 거. 형아한테 묻히지 마. 19개월 차인데 형아랑 싸우는 거야. 우리 형아 몇 살 잡고 진짜 어른 싸운 줄 알았어. 얼굴을 이렇게 언데 야, 아 진짜 어른 싸우듯이 싸우더라고요. 왜? 근데 진짜 아이는 둘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만 놀고. 근데 솔직히 그 제 아들이지만은 솔직히 제 외모가 뒤에서 나왔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얼굴이 약간 좀 없어 보이는 캐릭터였잖아요. 항상 그래서 애들도 약간 외모가 좀 그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거든요. 다행히 외모가 약간 자기 엄마 쪽 조금 닮아가지고 조금 기티가 좀 나긴 해요. 애들이 네? 기티가 좀 나. 어디가? 이제 손 씻어야지. 뛰어! 뭐 뛰잖아. 그냥 뛰어, 이렇게. 에이! 왜 거기로 가지?
귀엽죠. 네, 한두 번 보면. 네, 한두 번 보면. 유아나! 이렇게 애들이 즐거움을 이렇게 한 번 뛸 때마다 즐거움을 느낄 때 저는 한 번 뛸 때마다 이렇게 간절히 자꾸 이제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아, 자, 알았어. 자, 헛! 아, 됐어. 씻어야지. 씻어요? 그래야지, 유치원 가지. 유치원 가야지. 어린이 가고. 나가 30자. 다은이는 기저귀도 갈고 해야지. 세야. 만나 감추어보세요. 원래 저기 애들 씻길 때는 화장실 가서 씻겨야 되잖아요. 저희는 목욕 씻길 때만 화장실 가서. 쉽게 쉽게 살아야지. 오케이. 어. 응. 난 신기한 게 그 가끔씩 이제 애 아빠한테 물어보잖아요. 뭐 기저귀 한 번도 안 갈아봤다. 어? 야 기저귀 어떻게 갈아? 똥기저귀 어떻게 하냐고. 저는 한 2억 번 갈았다고 생각이.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형님이 수중 이제 컨텐츠를 제안을 했어요. 이런 거 하나 해보자. 수중 컨텐츠인데 아 형님 이거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어 그러냐? 해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이 사무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중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해외가 다 막힌 거지. 그래서 어쨌든 회사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회사를 유지를 하려면 일단 일을 좀 하자 해서 이제 영상 제작 사업을 이제 펼치게 된 거죠. 스타가 되고 싶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개그맨 되고 싶으면 연락해! 우리는 시간 약속은 카리어 단 한 번도 촬영에 늦은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이야, 아, 대단하신데 아, 비법이 뭐예요? 스케줄이 없어. 그건 약속을 지킬래야 지킬 건덕지가 없다 이 말이지. 네, 저는 그 캐릭터를 할 때도 제가 웃기는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나와서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명함 몇 장 뿌리고 일출하 부르면 끝이었어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제가 다 받았지. 예. 네. 신인 시절부터 따지자면 3년 조금 넘게 하지 않았나. 2009년도에 제가 개콘을 나왔었거든요. 제일 먼저 수정해야 될 게 이거 뒤에 영어. 촬영을 저랑 같이 이렇게 촬영을 나가고 하면은 중간에 이제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을 해주세요. 그럼 저도 이제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형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좀 막히거나 어렵거나 한 부분 있으면은 먼저 좀 다가와 주시고 항상 분위기 처져 있거나 하면은 먼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겨우 직원 좀 월급 줄 정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지? 어? 야 카메라 있을 때 이야기해. 불만 많죠? 많다고? 아니야. 나 없어. 카메라 가고 이야기 좀 해야겠다. 여기가 이제 저희 레이싱팀 캠프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레이싱팀 중에서 뭐 오래된 팀 중에 하나로서 캠프가 약간 좀 오래됐죠? 2011년도부터는 이제 그 전에 성적을 좀 내서 2011년도부터는 연봉을 받고 타는 선수가 됐죠. 이 차가 이제 제가 레이스를 하는 제 차. 아, 제 차는 아니, 팀 차. 네, SC 빠졌습니다. 인간의 SC 떴어요, SC. 이 레이스카를 만들 때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거는 드라이브의 안전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차량을 이제 세팅을 해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타고 내리기, 사고 났을 때 타고 내리기 편하게 핸들을 뽑아서 핸들 있으면 내리기 좀 불편하잖아요.
워낙에 좁으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전복이 돼도 이렇게 뭐 천장에 눌린다거나 옆에서 이렇게 차가 받쳐도 차가 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파이프 이 롤케이지가 돼 있어서 정말 안전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공포감이 들 때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그걸 이겨내야 빠른 드라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겁을 먹기 시작하면은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 공포를 이겨내야 빠른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날씨가 더 더워져서 기록들이 아마 좀 더 빠지긴 빠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봐야죠. 상당히 멘탈이 좀 강한 친구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하고 발맞춘 지는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까불까불하고 한 것 같은데 4시에 딱 이제 들어가면 집중력이 대단하고 일단 멘탈이 되게 좋아요. 아 그래서 누가 뭐 자기 차를 좀 뒤에서 좀 받아도 자기를 스스로 억누르고 달릴 수 있는 아 연예인 쪽에서 잠깐 와가지고 잠깐 놀다가 또 그만둘래 이런 그런 시선이 있어서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좀 제대로 좀 이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연예인 팀에 가지 않고 첫 해에 제가 시즌 챔피언을 했어요. 1등을 하면 한 700-800 정도 아마 할 거예요. 예, 700-800 정도. 그러니까 연봉 받고 또 상금도 갖고 하니까 나름 저기 재미가 쏠쏠하죠. 쏠쏠하죠. 아, 여기는 이제 저랑 또 친분이 있는 연예인이고 이 형은 그냥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장난쳐주는 걸 또 좋아라 하고 예, 가수입니다. 예,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야 민가! 빛바뀐 세상 돌아보면 서러움에 눈물이 다 비겁하다! 미워라! 더 크게! 유혹하지 마!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의 봄날은 온다! 야야! 너 여기 처음 왔지? 네? 처음 왔지? 아, 여기 처음 왔죠. 아휴, 이렇게 방송할 때나 찾아오니까 민간이는. 엊그저께 형님 결혼식장에서 봤잖아요. 누가 결혼했는데? 형 축가했잖아요. 그치, 일할 때나 만나는 거지. 그 일을 내가 잡아서 형님 축가하시고. 아, 그랬나? 기억이 없어. 제가 사실은 가수 중에 예전에 개콘 최다 출연자였어요. 그때 이제 민간이 그때 처음 보고 그냥 형 동생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 지내다가 결정적인 때는 라디오로 네. 형님이 제가 하고 있는 라디오 저도 게스트였는데 게스트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자 반가워 형님 이렇게 하다가 그때 당시 그 유행했던 컴퓨터 게임이 있어요. 형님이 그걸 총싸하는 거. 네. 형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해서 매일같이 저녁 뭐 밤 새도 그쵸. 근데 제가 민간이하고 결정적으로 아 내가 얘를 진짜 내 정말 친동생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가수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스케줄 하는 대신에 회사에서 그러니까 잔업 처리를 다 해줬었던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나도 이제 뭘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민관이는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생활력이 너무 강하고 자기 일처럼 해주니까 그게 엄청나게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민관아 난 너가 필요하다.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했어. 내가 이런 내가 못했었으니 앞으로라도 좀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좀 배워야겠다.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 한 지 5주 됐거든요. 네. 유튜버나 여러 가지 촬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촬영하는지 궁금해서. 그럼 이걸 딱 당기면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옆으로 딱 나가. 이렇게 가는 거? 맞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말도 잘 걸고 재밌게 잘하고 농담을 되게 농담을 맛깔스럽게 잘해요. 난 그러니까 형님이 좀... 방금 그 이야기 하니까 나는 그게 딱 생각났어. 뭐. 이게 친화력. 처음 본 사람과의 친화력. 저도 제가 봐도 야, 난 너무 사람 깜짝 놀래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형님이 제일 놀랐냐면 우리가 미국으로 행사로 간 적이 있어요. 공연도 하고 그때 진짜 솔직히 미친 골프 행사를 갔는데 LA에서 한 3시간인가 들어갔어요. 거기가 이제 한국 진짜 거의 깡촌이에요. 깡촌 아무것도 그냥 리조트만 있어요. 근데 음식이 한국 음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덜덜덜 떨고 있고 모르니까 영어를 알아요 뭐 제가. 그리고 생긴 건 이렇게 좀 험악험악해도 민간인은 계속 뿔뿔뿔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거기 어느 뭐 시장인가 그런 데서 어떤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래서 나는 이제 야 민간아 민간 뭐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근데 이제 한인 분이신데 형님 저녁 식사는 해결이 됐다는 거. 그래서 왜 형님 우리가 지금 미국 음식만 먹었고 지금 늦게 죽겠는데 내가 얘기를 했더니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백이성 씨가 저 뒤에 있다 했는데 같이 가서 우리 저 한국 음식 좀 먹여주면 안 되겠네 했더니 너무 좋다고. 아 우리 집 가자고. 그 집에 가서 진짜 김치찌개랑 고기 삼겹살 다 구워먹고 다 구웠어요. 그 집에서 하루밖에 다 진짜 미치네요. 진짜 미치네. 가끔 하거든요. 아 그래? 네. 형님 잘, 형님 잘 지내시죠? 그러면은 답장 먹어. 그 어디서 그런 경험 해봐요. 민간이가 있으니까 그 경험을 해보고. 사실 이제 그 개인 이제 너튜버라든지 개인 방송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그 상황이 돼버렸어. 개그맨분들이 그 자기가 가진 직업으로는 돈을 벌기 힘들죠. 그래도 네가 개그맨이고 뼛속까지 개그맨이고 네가 어렸을 때 고생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러더라고요. 형님 현실을 지금 애가 둘이나 있고 먹여 살려야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근데 언젠간 개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개그맨이니까 뼛속까지 뼈그맨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하고는 그 싶은데 이게 아 애된 그 젊었을 때 열정과 이게 개그를 쉽게 보게 될까봐 약간 그게 좀 걱정인 거죠. 이게 되게 개그 무대가 되게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인데 가볍게 보고 이렇게 되진 않을까 이런 게 좀 걱정이 좀 있는 거죠.